에드원, 빅나, 노아, 레벨 선수가 출전하게 되고요. 다시 한번 전 멤버가 교체돼서 나오게 됩니다. 더블 스쿼드를 출전시켜서 모두 승리하는 엄청난 대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저는 노아 선수가 좀 기대가 돼요. 유일하게 혼자 이즈리얼 플레이해서 눈앞에서 막 들러는 모습이 아직도 선하거든요. 네, T1, 로치, 모글리, 미르, 버서커, 에스퍼의 라인업으로 출전을 하고요. 아무래도 T1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모든 순위가 결정된 상태에서 이제 여러 이제 역사를 봤을 때 좀 내려놓은 상태에서 경기력이 정말 더 잘 나오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블라디미르가 좀 난이도가 많이 높은 픽인 만큼 로치 선수의 개인 기량, 그리고 또 신드라를 잡고 있는 미르 선수의 라인전 기량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 바텀 쪽에서 카이사 그레가스가 매우 힘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이즈리얼을 고른 상대 노아 선수를 상대로 압박을 해주는 플레이가 초반에 좀 나와줘야 될 것 같네요. 환영합니다. 2020 LOL 캐스파컵 울산, 오늘 준비된 마지막 매치입니다. KT 로서와 T1의 경기예요. 위치가 꽤 좋아서요. 네. 꽝 붙으면은 분명히 T1의 저 4명의 조합이 조금 더 강하긴 합니다. 그러나 KT 입장에서도 뭐 이즈리얼과 니달리가 포킹해주면서 체력을 깎아놓으면 분명히 1레벨 할만하고 막... 네. 아, 네. 결국 이렇게 손쉽게 전멸이 빠졌는데 따라가겠다. 이런 도끼 맞아요? 도끼 맞추면 각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좌우 좌우 묻었어요. 손을 묻었어요. 아 이러면 찹찹 피할 곳이 너무 많아서 회복까지 써서 무조건 잡겠다라는 건데 선취점. 유블리를 이용해서 좀 더 강한 라인을 할 수 있을 것이. 오, 저도 떠났어요. 영혼의 방.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저번까지 걸어놨거든요. 무조건 잡겠다는 생각인데 끝난 게 아니죠. 평타! 평타인데! 마무리! 아래쪽으로 위치해 있는 게 안전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벽을 넘어오는 그 갱킹에 당해버리고 마네요. 네, 와드가 있긴 했습니다만이 이달리의 위치를 밟았을 수 없었던.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구도면 모글리도 화가 나죠? 어, 따라갑니다. 역풀짝? 잘 도망가는 기돈 예. 선수. 입은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빅라 선수가 라인을 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컬라이버리죠. 안 보여요. 오 무기였고 이거 신드라가 많아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절반 모글리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올라프 점사. 와 그러니까 올라프를 잡아냈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레벌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뒤에서 로치 등장. 역시 타이밍 기가 막힙니다. 발사병 묻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빅라 요네 요네 회복까지 쓰면서 따라 붙습니다. 결국 잡아냅니다. 기도원도 위험. 여기는 유지력이 신드라의 딜량으로 뚫을 수가 없거든요. 성장체가 나기 시작하면 심지어 지금 아이템 구성을 오, 아예 라인전에 레벨 너무 제대로 뛰었어요. 와 약대할 수 있었고 오른도 잠깐 내려와서 드래곤을 먼저 뚫고 치는 KT의 모습이죠. 전멸이 오! 없는 것을 영원 아니 캐슬링크에 여기서 나와 드래곤 타이밍에 맞춰서 내려온 김에 너무 압박 크게 받는데요. 게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알리스타가 예. 올라와주고 있어서 전면 아직 안 돌아왔거든요. 야 KT 이번에 받아낼 수 있나요? 그래서 모글리가 연계가 제대로 안 됐어요. 기드온은 너는 잡는다. 그래도 빡! 끌어내네요. 이번엔 제대로 반격하고 있는 T1. 이템 쭉쭉 뽑아오면서 라인을 지우는 데다가 포커스를 두면 로치 선수 입장에서도 네. 어, 보통 같이 하지만 전멸을 또 이렇게 손쉽게 빼네요. 와드. 스킬 미스가 나온 것 같죠? 자, 그러면서 로치 합류, 블라디미르 그렇죠. 합류를 지금 알고 있을까요? 오른까지. 빅나. 이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살짝 슬로우 걸어주면서. 자, 오른 뒤쪽에서 오고 있는데 그 전에 레벨 버틸 수 있나요? 나니발리스타라 테로가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군각이. 아, 그런데 에스퍼에게. 빗나갔어요. 올라프 잡혔고요. 에스퍼는요. 근데 이게 노플이긴 하지만. 빌라가 지금 공이 없거든요. 어. 네, 요네까지. 이게 순간적으로 타겟팅이 많이 꼬였어요. 이게 그라가스 노프를 생각해서인지 그라가스를 좀 타격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뭐 전혀 기분 나쁜 상황이 아니고요. 여기만 한번 풀리면 될 것 같거든요. 오! 눈에 전멸 없어요. 네, 잡혔습니다. 어떤 곳이 이 레드 쪽의 시야잖아요. 그 결과 아래쪽 타워를 네. 오, 정조준 연계! 이번엔 내가! 이르가! 마무리가! 아, 벗어나서! 아 뭔가 좀 한 발 아쉬워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어쨌든 바텀을 밀어내는데 성공하는 이즈리얼이 메시지가 떴고요. 계속해서 라인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네. 적극적으로 합류를 해주고 있어요. 서포터 같아요 마치. 네. 자 그리고 올라프가 이거를 하고 드는데 공중에서 결국 랩을 잡히게 했는데요. 조금 아쉬웠죠. 자 그러면 오른의 반격. 네. 요네와 함께 그거는. 자 올라프 끊어냈고
추가적으로 플라이밍까지. 그런데 카이사가 살아있습니다. 타입진 일단 최대한 캐슬이 추격을 해봐야겠죠? 버섯 선수가 전멸이 있긴 한데 이게 벽이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적도전! 조금 위험해요. 네, 전멸 뽑았으면 됐죠. 이러다 보니까 강력한 모습을 살짝 보이는 장면이었죠? 아, 이들은 만나면 서로 뭐 피하지는 않아요. 네. 저 그라가스를 믿고 한번 따라 붙고 있는데 빅나 잘 도망갈 수 있나요? 적도나에 어, 살짝 피해주고. 그런데 네, 이건 다시 돌아가죠, 조이처럼. 그리고 성공. 네. 끝난 게 아니다. 전멸 다시 한번 뭔가 불, 화려합니다. 불풍도 쐈어요. 근데 화려하게 아~ 죽었어요. KT도 지금 니달리와 이즈리얼을 이제는 좀 활용해 줄 필요가 있어요. 시야를 잡아놓고 상대방의 위치를 볼 때 가장 또 강력하게 발휘될 수 있는 게 포킹이잖아요. 창은 빗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오른과 함께 노리고 있는 것은 오리 전멸. 이거 아픈데요. 네, 좋았는데 자, 오리가 좀 많이 맞았죠. 로치가 살짝 늦었습니다. 로치 위치를 알고 있는 아, KT. 근데 블라디가 혼자 지뢰에서 녹을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한 번에는 안 잡혀요. 네. 로치가 일단 어그로 좀 끌어주고 있어요. 네, 그럼 아군과의 호흡이 중요한데 문제는 이지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노아가 아래쪽에 마크를 너무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 고립됐어요. 블라디미르도 결국 중요한 지역은 T1이 다시 한번 먹어주면서 어? 잘 챙기고 있고 미르와 와! 이쪽으로 라인을 좁히고 있는데 블라디미르가 테러 선택을 잘 해야겠죠? 뭐, 블라디미르라서 네. 이건 노리기도 아, 많이 애매하죠. 와, 그러니까 레블이 띵동 쓰기 전에. 근데 한 방에 노리기가 좀 애매한데 이번에 에스퍼를 보나요? 육명 동인! 야, 정조승으로 마무리까지! 그렇습니다. 자, 둘을 끌어냈어요. 이러면 바로 쪽 한번 갈 수 있나? 그런데 모글리가 자, 시간 끌어줍니다. 시간 끌어줍니다. 바로 치기는 네. 조금 체력 상황이 아쉽긴 합니다만 이즈리얼이 아직 상대 둘이 없거든요. 이거 요네와 니달리기 때문에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예. 자, 일단 와드는 있어요. 예. 와드체크가 지금 완벽하게 지워진 건 아니에요. 와드를 일단 더 싸우자 이거예요. 자, 이제 확인. 더 너희가 들어와 아니면 우리 바로 먹을 거야. 더 싸우자. 그러니까 오른이 스킬 받아주는 동안에 바로 버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은 되게 좋고요. 안 들어와? 안 들어오면 우리 진짜 그쵸? 먹는다. 자, 여기서 적구마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적구마에! 모글리 찾아내는 거 중요합니다. 아, 자, 일단 잡았어요. 잡았어요. 그런데 자, 일단은 요네도 잡혔고요. 바로 내게 막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야죠. 마무리됐습니다. 순간이 좀 로치가 궁극기가 없어가지고 뭐 할 수 예. 있나요? 급하게 왔어요. 예. 그리고 노아가 앞쪽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아, 근데 한 명 살았어요. 아. 정규준 오우. 노아 선수가 밀어내고 있고 이제 슬슬 이즈리얼이 좀 압박이 되겠는데요? 그쵸. 게임 내용을 좀 압축하면 이즈리얼을 쓰러뜨리냐 쓰러뜨리지 못하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 선수가 지금 상대방이 탑미드가 2AP가 있다 보니까 멜모셔스를 좀 빨리 갔잖아요. 그렇죠. 기둥. 네. 위에서. 근데 오른의 궁각은 좋거든요. 네. 저번 미드 선수 이러면 터졌죠. 신드라 잡혔고 앞에 노아 프리그 나와요. 딜을 쓰고 하염도 있어. 노아가 다 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달려듭니다. 같이 가요. 노아 밀고 들어가요. 뒤로 한번 빠져주고 다시 또. 니가 들어간다. 들어가고. 함께 들어간다. 와. 노아의 완전 조절. 자, 그리고 결국 하나 둘씩 그리고 이것도 앞비전 노아! 와! 생각보다 과감한 빅라의 요네. 그렇다면 살아남은 네. 빅라의 승리인 거죠. 경기 마무리됩니다. GG! 경기를 마무리 치었던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요네가 초중반에 좀 눈에 띄는 활약이 있었다면 중후반 이후에는 이 노아 선수의 이즈리얼의 또 멋진 딜량을 선보이면서 결국 KT 롤스터 이번 그룹 스테이지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전승으로 마무리 짓네요.